여러분들이 독도를 지키는 정신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독도를 위해서 온 국민과 전 세계 한인들이 하단을 뭉쳐서 결의를 다질 때 독도는 영원한 그리고 고요한 대한민국 영토로 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일본의 논리는 독도 문제는 한국의 논리와 그리고 일본의 논리라는 두 가지 논리가 있기 때문에 어느 쪽이 옳은가 그것을 국제사법재판소에 가서 논의하자, 이게 일본의 논리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독도 문제란 없다. 독도는 분쟁지역이 아니다. 일본의 논리는 억지에 불과하다. 이러한 말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해야 합니다. 독도야, 그러니까 외로워하지 마. 이제는 우리가 너를 지켜줄게. 21세기 정보화 시대에 무력으로 인한 역사 왜곡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 우리는 일본과의 외교 분쟁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의 진실을 알릴 뿐입니다. 대한민국 만세! 대한민국 만세! 오빤 강남스타일! 대한민국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군 독도리 1에서 96번지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